치지?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 코코넛입니다. 고기 구워주는 남자. 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드링크. 아, 웰컴 드링크. 별명 자체야, 눈에. 아, 진짜요? 응. 형 직접 끓인 거야. 우와, 눈에 좋은 거예요. 응. 근데 뭐 고기 가리는 거 없지? 네네네. 우선은 고기는 소부터 시작을 해서. 아, 예스. 돼지고기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들은 근데 고기에 대한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거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귀에 닿도록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먹어. 네, 익혀먹으라 해서 돼지고기는 항상 더블체크를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소고기는 그냥 몰라도 돼지고기만큼은 좀 더블 체크를 해서 먹고. 네. 빠싸. 저는 사실 고기만 먹다가 요새 쌈에 아 쌈에 빠졌구나 알아가고 있어요. 약간 아 이래서 쌈을 먹는구나. 쌈은 그럼 어떤 뭐 너만의 쌈 레시피가 있어? 그냥 상추하고 깻잎 그 약간 깻잎의 향이 좋지 좋은 것 같아요. 좋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질문. 아 그런가요? 너 마늘이랑 이런 거 먹어? 마늘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어. 그지. 곧 오게 돼 있어. 아 그래요? 형도 어릴 때는 마늘 안 먹어. 생마늘 이런 거 못 먹었어. 저는 고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진짜?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편식해요, 편식. 네. 이따가 애기. 재밌겠다. 안심이거든? 안심이요? 어, 안심 불판이 달고 있잖아. 그러면 와. 음식 잘하겠다. 그거 뭐 분식 꼬미나 분식점도. 아, 그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해요. 아니 왜 그래? 잘해. 아 그래? 파스타 되게 잘해. 아 그렇죠? 파스타? 무슨 파스타? 형 최근에 형이 파스타 만들고도 먹었는데 맛있었어. 뭐 아리오 올리오 이런 거? 네. 어. 에리고 그럼 요리 안 해? 요리 안 해. 요리의 소질이 없거든요. 어, 그러면 그냥 주현이 한 거 받아 먹기만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사실 주현이 형이랑 고기 먹으러도 같이 많이 가거든요, 둘이서. 네. 항상 주현이 형이 고기를 구워줘요. 먹어봐. 아, 알겠습니다. 아, 먼저 드세요. 어. 아, 그래? 같이. 네, 먼저 드세요. 같이. 아, 너무 어른 대접해준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잘 배웠다.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고기만 먹어봐요, 저는. 와. 맛있지? 너무 맛있네요. 육즙 팍 나오지? 요새는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집 밖으로 못 나가잖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뭐해? 안에서? 저희는. 아, 보드게임 많이 해요, 저희. 아, 저희 최근에 최초에 보드게임을 샀어요. 뭐, 젠가? 젠가 말고 루미큐브랑 할리갈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할리갈리? 할리갈리랑 루미큐브랑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저희 멤버들끼리 거실에 이렇게 동그라 앉아가지고 그거 하거나 보통은 이제 숙소 아니면 연습실 가서 연습하죠. 일단 먹다가 밥이랑 뭐 야 너네 코스까지 많이 남았어. 아 그래? 아 진짜요? 그래. EF 코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소 시작한 거야 이제. 아 진짜요? 어? 야, 이거 못 맞춰요. 아, 그거 못 맞춰요, 그거는. 그거 못 맞추는데? 오빠가 왜 못 맞춰요? 찐다고 하네. 유튜브에 참고 영상을 그냥. 저기 뭔, 저건 뭔데? 같이 줘봐봐. 아, 야, 이게 공식이 있어, 원래? 네. 네. 제 머릿속에 공식이 있는데 형이 하면 아 잠시만요 형이 하면 저희가 한 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형 못해. 난 못해. 너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어. 그렇지. 그래 언제까지 33만 할 거야? 33만 솔직히 많이 보여줬어요. 야 나이도 들어가는데 33만 할 거야? 할 수 있어. 그래 벌써죠? 아, 밥 먹을래? 밥이요? 어, 네. 네. 어. 어차피 너네들은 멤버가 11명이나 있잖아. 네. 이게
멤버가 많으면 형이 봤을 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거든. 아 있죠. 좋은 점은 뭐야? 좋은 점이요? 안 심심해. 아 심심할 틈이 없어요 진짜.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휴가 때도 막 너,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스케줄 때문에. 그러면 멤버랑 같이 놀러 가고 막 사실 거의 휴가 때 거의 같이 있어요. 네. 안 좋은 그래요? 그럼 안 좋은 점?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 이게 총 하나 써야 돼요. 이게 걸려요. 네, 막 몸 무게 총 하나 꽉 차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게 불편해? 네, 좀 불편하죠. 각자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괜찮다. 너희 둘이 같은 방 쓰니 그럼? 아니요. 다른 방 써? 방 다섯 개요. 방 다섯 개. 둘, 셋 이렇게. 셋은 왜 그런 거야? 왜 제일 큰 방? 방. 아. 룸메이트가 어떻게 돼? 너 주현이 누구랑 가봤어? 두 명이 쓰는 다음에? 네, 저는 영훈이 형이라고. 키 제일 큰 형 있거든요. 영훈이 형이랑 같이 쓰고 뉴랑 멤버 같이 써요. 너 배가 엄청 많이 고파니? 야, 소 먹을래지 돼지 먹을래? 돼지? 네. 돼지? 네. 와. 삼겹살이에요? 어, 삼겹살, 목살. 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거든요. 아, 진짜? 네. 아까 얘기하지, 그럼 소고기를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소고기도. 소고기도 뭐, 좋아요. 네, 좋아요. 그냥 저는 돼지고기 파예요. 둘 다 좋아하는데. 아, 약간 둘 중에 좋아하는 걸 따지자면 그렇구나. 네. 저 얼마나 좋아하냐면, 중학생 때 아침에 엄마가 아침밥 먹기 싫어하면 삼겹살 먹어주세요. 아, 진짜? 아침부터. 그럼 그거 먹고 나가 그랬어? 네. 저희 엄마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돼지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항상 LA갈비나 소, 소고기 프라이팬에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몇 개씩 이렇게 LA갈비 형 좋아하는데. 아, 진짜? 네,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나서 형 봤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이것들은 왜 다 나를 무서워하는 거야? 야, 내가 너네를 때리기를 했니? 욕을 했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마이크 딱 이제 잡고 이제 리허설 하시잖아요. 자, 더 보이스 다시 한번 할게요. 준비하실게요. 아니, 그러잖아요. 왜, 우리 팬분들한테 응원 봉색깔 통일해주세요. 머리 위로 자, 갈게요. 스탠바이. 이게 약간 이 목소리가 저음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어요. 아, 그게 아, 그 무섭니? 너무 맛있다. 삼겹살 있잖아? 네. 이 더블 체크를 했어. 안 그럼? 엄마, 더블 체크 할게요. 더블 체크 중이야, 삼겹살. 아,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맨날. 웅지야, 고기 더블 체크해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더블 체크를 해갖고 에릭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어머니가 미국 계시는 거지? 네. 통화는 자주 해? 통화요? 너무 자주 해요. 너무 자주 해서 가끔은 한국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미국에 있으면 시간차 때문에. 아, 그렇지. 막 엄마 새벽에 있다 저는 밤이고 약간 이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막 전화를 너무 잘 받으셔서. 아, 진짜? 거의 링 그거 한 3초면 받아요. 아, 울면 바로 받으시는구나. 울면 바로 받으지. 우리 아까 그 보니까 상현이가 리더인데 너희들 반장이라고 부른다네. 네. 네. 무슨 컨셉이야? 저희가 이제 네, 그게 컨셉이 있어요. 저희가 더 보이지잖아요. 소년이잖아요. 소년이다 보니까 뭔가 리더라고 하면 뭔가 좀 살짝 정서적으로 뭔가 리더, 근엄하고 그런 느낌인데 반장은 뭔가 좀 친근하고 약간 저희가 또 소년이다 보니까 반장으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반장하고 부반장. 부반장은 누구야? 제이콥 형. 아, 이런 체제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럼 거의 리더랑 다름없죠. 거의 그러면 너희들은 반장이랑 부반장의 말을 잘 듣는 편이야? 네. 어? 아니요. 아, 전 잘 안 들어요. 왜? 아, 워낙 제가 막내고. 자, 앉기보다는 제가
개구쟁이여가지고. 그냥 약간 청개구리 같이. 네, 청개구리 같이 약간 장난 많이 치죠. 형들은 약간 다 받아주나? 막내들이 정리치거나 이런 거. 네, 진짜 다 잘 받아줘요. 네, 제가 숙소반장이거든요, 또. 아, 진짜? 네. 청소? 네. 청소 잘해가지고. 야, 그럼 청소는 그러면 애리 거의 도맡아서 하는 거야? 아니요. 진짜. 청소를 디렉해요. 그러니까. 뒤에 감독. 감독. 아, 거기서도 계획을 짜? 네. 총괄. 아, 네, 거기서 계획을 짜요. 이제 카톡방에, 다 계획이 있어요. 며칠 몇 시에? 이 멤버는 여기 담당해서 여기 하고, 이 멤버는 여기 담당해서 여기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은 저한테 검사 맡으러 와주세요. 하면 이제 자. 야, 근데 컨펌 맞고 이제. 컨펌 맞고? 나 가도 돼. 이제 나 이제 끝났어? 하면, 형, 여기 머리 좀 더 있는데. 오. 멋있죠? 오, 카리스마 있네. 오. 야, 너네 캐석이라는 거 알아? 저희가 진짜 같이 있으면 반 친구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실제? 네. 네.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이 일단 먼저 말해봐 봐요. 상현이 형은 반장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현이 형은 반장하고 애들한테 잘 이렇게 애들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해서 리드하는 스타일일 것 같고. 제이콥? 제이콥 형은 진짜 조용한 학교에서 진짜 조용하고. 근데 운동 좋아하고. 조용히 운동하는 애? 네, 조용히 운동하는. 진짜 조용히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리고 영훈이 형은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여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다. 쟤 뭐냐. 약간 학교에 소문난 네, 잘생긴 애로. 네. 그리고 근데 진짜 인기 많은 스타일은 약간 현재 형이거든요. 약간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제 야 이렇게 하면서도 뒤에서 막 챙겨주고 장난도 개구쟁이 툴툴거리면서도 장난 챙겨주고 장난도 말고 약간 인싸였을 것 같아요. 그냥 형이지. 저는요 저는 뭐 전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말해줄게요. 주현이 형은 약간 운동 좋아하는데 아 체육 좋아하고 공부는 말해 약간 그냥 뭐 졸업할 수 있을 정도? 그쵸. 약간 모범 약간 엄청 잘하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운동하니까 막 농구 엄청 좋아하고 체육 시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뭐든지 네. 케빈은 공부가 진짜 모범생 정말 모범생이고 막 영어 할 줄 알고 한국어 할 줄 알고 막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림도 잘 그려 네 그림도 잘 그리고 아 진짜? 네 실제로 그래요. 아 나 뉴형 있어요. 뉴형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깜빡한 거예요. 숙제 내줬다는 거를. 아 선생님이? 네 깜빡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얘들아. 아 그건 제곱 형이야. 하는데 아 제곱 형인가? 아 제곱 형.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쌤 어제 내주신 숙제 검사 안 하신 거예요?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제곱 형 제곱 형. 뭔지 아시죠?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요? 그 속마음으로 숙제 안 한 애들은 아야 오늘 꼭 넘어갔다 약간 아 못 봤다 이랬는데 어떤 한 명이 딱 그게 말하면 이제 네, 그런 애들이 있어. 네, 뭔지 아시죠? 맞아. 아, 제이콥 형? 수영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학교에서 막 그 지우개인데 뭔지 아시죠? 약간 초밥 모양 지우개. 아, 모르세요? 모르세요. 몰라. 몰라요? 형 알아? 몰라. 뭔지 아시죠? 이쁜 지우개 모으기야? 그러니까 막 햄버거처럼 생긴 지우개. 초밥 지우개 아, 이런 거. 아, 딱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모으는. 가방 메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도서관 가서 같이 공부할래? 약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학년이 형. 학년이 형은 개그맨. 오락부장이야? 오락부장. 학년이 형은 숙제 안 해오는 사람. 약간 아 억울한 애네? 네.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 왜냐면 아 제꺼 약간 이런 스타일. 아 선우는 정확해요. 선우는 학교 지각하고 지각해서도 학교 와서 자는 일. 약간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코드 쓰고 이어폰 꽂고 이어폰 꽂고 자는 일. 저는 혼나는 일. 막 야구하다가 막 유리창 깨고 금은씨 불러가고 근데 막 또 깔끔해가지고 막 뭔지 아시죠? 딱 책상에 있으면 이거 가고 약간 이런 거 이런 스타일. 아 진짜? 아 힘들어. 그 저 시험 볼 때 항상 그러거든요. 시험 볼 때 항상
그럼 막 너 막 손 넘어 막 손 넘으면 되게 뭐라 할 것 같아. 아 그러진 않아요. 어. 아 진짜? 검정 고무신도 아니고 손 넘으면 막 손 걸고 안 그랬어요. 아 진짜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 한 번은 그랬죠. 한 번은 약간 아 팔꿈치기도 넘어오면 뭔지 아시죠? 어, 모르겠는데. 팔꿈치 넘어오면 진짜 약간 아, 내 책상인데 팔꿈치 넘어오면 약간 내가 막 이래야 되고. 야 근데 11명이 다 캐릭터가 다르긴 다르다. 네, 진짜 재밌어요. 오늘 안 못 본 멤버들을 형이 다음에 보면 어, 진짜 그런 캐릭터 잡아 봐야 돼. 일단 뭐 팀으로서는 멋있죠. 멋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야 찐부러워. 어, 형이 그냥 어차피 동우 형이 걸리게 돼 있어. 아 뭘 자기 먹을 거 아니라고 그렇게 좋은 거야. 야 형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어. 형 누구 편이야? 목도 몰라. 너 계획이 있구나. 가라 이제.